연우입니다. 여러분, 오늘도 제가 이번에 구매한 너무 예쁜 옷들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. 오늘 진짜 옷들이 아주 난리가 났어요. 봄, 여름 난리가 났어. 그럼 첫 번째로 진짜 제 영상에서 이제는 빠지면 너무 섭할 것 같은 가네스라 아이템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. 너무 예뻐서 오늘은 이걸 입고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. 첫 번째로 이 후드티 말고 제가 이번에 구매한 지금 입고 있는 이 부츠컷 데님부터 소개를 할게요, 여러분. 이거 완전 대박이에요. 무슨 정신으로 샀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제작 오디네르인 줄 알고 구매를 했는데 도착하고 보니까 오디네르가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엥? 하고 좀 당황을 했는데 입어보니까 어느 정도냐면 저 이거 입다가 좀 핏 망가지면 또 새로 사서 다시 입을 정도로 너무 잘 산 부츠컷이에요. 일단 길이감부터 미쳤어요. 제 키에 수선 필요가 없는 이런 부츠컷에 이게 스판기가도 살짝 있어서 실루엣 자체가 너무 꽉 껴 부담스러워 막 이런 핏은 또 아닌데 하체 군살을 살짝 여리여리하게 또 커버를 해주면서 아래로 툭 떨어지면서 또 멋있게 탁 부츠컷. 제작 라인이 아니어도 데님은 가네스라에서 사면 웬만하면 성공을 하는 것 같아요. 저 진짜 너무 감동을 먹긴 했는데 어느 정도냐면 정말 세상에서 제일 무딘 제 남자친구도 저 이거 바지 입자마자 어? 바지 핏이 왜 이렇게 예뻐? 오늘따라 다리가 되게 길어 보여.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. 완전 대성공. 이렇게 생지데님 부츠컷인데 일단 흰 양말 신었을 때 흰 양말 되게 잘 살아있어서 이염 걱정도 좀 크게 없었던 것 같고요. 워싱이 너무 예뻐요. 되게 빈티지하면서도 살짝 트렌디하고 힙한 느낌? 정말 아쉬울 게 하나 없는 데님입니다. 입으면 다리가 너무 예쁘고 길어 보입니다. 여러분 꼭 사세요. 그리고 지금 입고 있는 이 후드도 너무 예뻐서 반응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가네스라에서 선물 골라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보자마자 딱 이걸 골랐거든요. 아니 너무 예쁜 그런 딸기우유 컬러잖아요. 일단 실제로 보면은 조금 어둡기는 한데 막상 또 입으면은 어둡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. 지금 영상에서도 되게 화사해 보이고 예쁜 잔잔한 꽃분홍이지 않나요? 보통 이런 니트 후디 같은 경우에는 봉제감이 안 좋아가지고 진짜 한 철 입고 딱 버려요. 엄청 쭈글쭈글해지기도 하고 막 실밥 터지고 이런 디테일들이 되게 많은데 여러분 이거 지금 봉제 보여요? 이 마무리감이 엄청 꼼꼼해요. 그래서 싼 티가 되게 안 난다? 색감도 엄청 부들부들하고 약간 차르르 느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. 이거 관리만 잘하면 두고두고 좀 꺼내서 입을만한 그런 진짜 괜찮은 제품이고 딱 입었을 때 핏감이 되게 여리여리하게 착 떨어지잖아요. 이거 저처럼 지금 그냥 좀 편안한 스타일링 입기도 괜찮고요. 제가 더 추천드리는 코디 꿀팁은 우리 놀러갈 때 민소매 원피스 입잖아요. 거기다 이거 툭 하나 걸쳐주는 거 너무 예쁠 것 같아요. 그리고 SS 시즌에 또 되게 중요한 게 우리 기본 이너 아닐까 싶은데 제가 항상 기본 이너는 여기서 구매합니다. 바로 블랙업이에요. 블랙업 되게 오랜만에 소개해드린 느낌인데요. 이번에 이렇게 캡이 있는 이런 기본 탑 낫이랑 지금 속에 이너를 입고 있는데 그냥 이런 낫이도 같이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. 제가 이런 기본 이너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탄탄함이에요. 물론 이런 기본 이너는 뭐 한 철 입고 또 새로 사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왕 사는 거 한 철 동안 제대로 탄탄하게 즐길 수 있으면 좋잖아요. 제가 그래서 항상 정착한 게 블랙업인데 이번에 구매한 이 두 제품도 굉장히 탄탄하고요. 뭐 군살도 살짝 잡아줄 수 있을 정도로 탄탄해요. 그리고 특히 이거 캡 내장 된 거는 와 이거 진짜 브라 없이 입으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. 바스트도 좀 되게 잘 잡아주기 때문에 이거 입으면 되게 신세계예요. 그래서 완전 추천드리는 그런 이너입니다. 웬만한 이런 핏한 이너는 항상 블랙업에서 꼭 구매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번엔 이렇게 두 개를 구매를 했습니다. 그리고 구매한 건 아니고 선물로 받은 제품인데 이거 최근에 사진 올렸을 때 여러분 반응이 난리가 아니었어요. 뭔가 항상 봄, 여름 때마다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알아봐 주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니하온 제품이에요. 봄, 여름에 되게 기본템으로 입을 니트가 또 없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새하얀면서도 엄청 여리여리하고도 시원한 그런 V넥 니트 하나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딱 니하온이 또 그걸 해버렸더라고요. 요거 그냥 단독으로 입어도 예쁘고요. 저처럼 이렇게 원피스 위에다가 요거 툭 하나 걸쳐줘도 진짜 여리여리 러블리 무드가 잔뜩이죠, 여러분.
핏감이 되게 여리여리하게 아래로 착 떨어지기도 하고 V넥이 되게 시원하긴 한데 너무 과하게 또 파대진 않았어요. 태글라인도 보이니까 약간 몸선이 되게 가늘어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더라고요. 단독으로 그냥 데님이랑 입어도 너무 예쁘고 이렇게 또 원피스 위에다가 살짝 툭 걸쳐주는 이런 무드도 니트 자체가 되게 투명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잘 어울렸습니다. 무엇보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제일 먼저 알아봐주신 그런 니트예요.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한 달 전쯤에 구매를 했는데 좀 뒤늦게 보여드리긴 했어요. 이거는 하켓이 블라우스고 제가 첫눈에 반해서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. 이렇게 원단 자체가 시스루로 플라워 패턴도 있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. 그리고 이번 SS 시즌에 완전 트렌디라는 이 리본 타이업까지 너무 예뻐서 구매를 하긴 했는데 제가 사실 구매할 때는 민소매 원피스에다가 아우터처럼 이렇게 툭 걸치는 그런 무드로 입으려고 구매를 해봤는데 입어보니까 핏이 꽤나 포멀해요. 약간 어벙하거나 살짝 여리한 무드로 떨어지는 걸 기대를 했는데 입으면 되게 정직해요. 뭔가 되게 예쁘긴 한데 정직한 핏? 그래서 제가 입어보니까 그냥 반바지나 그런 바지 이런 코디에 그냥 러블리한 무드를 연출하기가 훨씬 더 괜찮았던 제품인 것 같긴 해요. 저의 구매 의도와는 달라져 버렸지만 일단 딱 보기에도 실루엣도 되게 예쁘고요. 단정하면서도 러블리해. 바지에다가 그냥 이거 하나만 걸쳐줘도 코디가 끝나. 생각보다 데일리로 더 잘 입겠다 싶은 그런 블라우스더라고요. 저 이거 좀 완전 추천?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SS 시즌 글로니를 되게 좋아해요. 이번에 되게 특이한 이너를 샀습니다. 이거는 저 같은 유격어른 단독으로 절대 못 입긴 하겠지만 블라우스 안에 입기도 괜찮고 민소매 원피스 아니면 그냥 반팔에다가 이너로 살짝 입어주면 은은하게 나오는 이 망사 레이스가 되게 포인트가 되더라고요. 코디 포인트가 이렇게 앞에 또 글로니 택이 있으니까 이것도 나름 힙해요. 그래서 최근에 이너를 좀 되게 잘 입었던 것 같아요. 옛날부터 약간 이런 이너를 찾긴 했었는데 이제서야 만나게 됐습니다. 이런 건 또 하나 있으면 진짜 두고두고 패션템으로 툭 같이 매치해서 입기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도 하나 있는 거 되게 추천합니다, 여러분. 그리고 이번 시즌에도 헤더먼트에서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저는 이 반팔 티를 골라봤습니다. 이렇게 앞에 로고는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죠? 근데 뒤에는 약간 이런 느낌? 되게 캐주얼하잖아요. 제가 여름에 약간 페스티벌 이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되게 스포티한 코디를 또 하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또 골라봤는데 소매 한번 접어가지고 바지랑 코디하면 너무 예쁘더라고요. 그냥 티셔츠 하나만으로도 코디가 되게 잘된 느낌이어서 생각보다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. 떨어지는 핏감도 은근 여리여리하게 되니까 또 반팔티 오버사이즈 잘못 사면 너무 부해 보이는데 그런 거 없이 은근 여리여리하고 하나라는 핏감이 나서 생각보다 되게 만족했던 반팔티예요. 이것도 진짜 추천.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이런 되게 데일리적인 상의에다가 포인트 주기 되게 좋은 게 이런 팬츠라고 또 생각을 하는데 이번 그로브 신상 데님을 구매를 했어요. 예약 배송이어가지고 한 달 넘게 기다리긴 했는데 이 플라워 패턴이 완전 포인트입니다. 제가 웬만하면 데님은 가네스라에서 구매를 하긴 하지만 또 이런 포인트는 너무나 특색이기 때문에 요만큼 수선을 할 각오로 구매를 했어요. 입어보니까 딱 이 정도 잘라내면 발등 위로 예쁘게 올라오겠더라고요. 바지를 막상 입어보니까 다리 라인이 좀 슬림하게 떨어지더라고요. 그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었고 왠지 모르겠는데 살짝 진짜 세미 부츠컷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. 되게 라인이 예쁘게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일단 만족이에요. 빨리 수선 맡기고 싶어. 옷이 너무 귀여워요. 그냥 이런 건 진짜 기본 반팔티나 기본 블라우스 셔츠에다가 이거 하나 걸쳐도 그냥 코디가 끝이 나잖아요. 그로브는 진짜 이런 걸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것도 DM으로 난리가 났던 버킷헤드입니다. 이거는 드파누 제품인데 봄, 여름 시즌에 이런 소재감의 니트 버킷헤드는 있으면 너무 잘 써요. 아시죠? 이거 써보니까 머리가 되게 예쁘게 잘 잡히더라고요. 제가 버킷헤드 진짜 잘 안 쓰지만 버킷헤드 고를 때 이거 두상 잡는 걸 가장 우선으로 보는 거 아시죠? 이거 썼을 때 머리가 되게 예뻐 보였어요.
두상을 되게 동그랗게 잘 잡아주고 여기 밑단이 또 너무 과하지 않아서 이렇게 시야를 완전 차단하지 않더라고요.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요즘 버킷햇들 다 너무 커서 막 앞이 막 안 보여서 막 수염 이렇게 보고 다녀야 되는데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너무 만족을 했습니다. 그리고 되게 유연한 형태예요. 그래서 각 잡혀 있거나 그렇진 않고 그냥 두상을 살짝 감싸주는 그런 느낌? 그래서 이것도 되게 예뻐요, 여러분. 이런 거 있으면 진짜 잘 쓰잖아. 그 마지막은 아틀리에 파크 가방입니다, 여러분. 백팩 요즘에 너무 트렌디해요. 난리 났어. 진짜 지금 칭찬할 게 되게 많은데 일단은 이 가방 같은 경우는 저는 블랙 컬러 가방이 너무 많아서 SS 시즌엔 또 밝은 게 땡기기도 해가지고 이 아이보리 컬러를 골랐거든요. 일단 이 가방 수납이 미쳤어요. 여기 앞주머니 있죠? 이게 생각보다 되게 잘 들어가. 저는 여기를 완전 미니 파우치로 쓰고 있는데 틴트 막 3, 4개까지 넣어도 되게 차곡차곡 쌓여서 그것도 되게 마음에 들었고 제가 이런 백팩 들 때마다 항상 좀 아쉬웠던 게 그 백팩 뚜껑 열고 이거 땡겨가지고 물건 꺼내는 거. 와 근데 얘는 여기에 지퍼가 있습니다. 너무 편해요. 저 웬만한 건 다 여기서 그냥 꺼내면 돼. 물건 꺼낼 땐 여길 쓰면 되니까 이거 모양 예쁘게 잡아놓고 굳이 열 필요가 없는 거죠. 너무 잘 만들었어요. 그리고 키링도 아틀리에 파크 제품인데 제가 좀 되게 감동 먹었던 게 이거 가죽 키링이거든요. 근데 스트링 하나로 이렇게 쪼매면 돼요.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? 이런 포인트. 저는 이렇게 두 개를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는 옆에다 달고 하나는 가방 뚜껑에다가 달았어요. 뚜껑에다가 다른 귀여운 키링 다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. 저도 지금 아주 예쁜 키링을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. 크기는 약간 이런 느낌이라 책까지는 무리지만 뭐 노트 같은 거 넣을 수 있고 저는 오늘 스튜디오 올 때 여기다가 카메라랑 삼각대, 뭐 스피커 이런 것까지 다 챙겨왔어요. 뭐 생각보다 잘 들어가는 친구고 여기 파우치도 너무 쓸모가 있다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최근에 구매하고 선물 받은 봄, 여름 무드가 잔뜩 느껴지는 제품들 한번 보여드렸습니다. 여러분 다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? 제가 사실 여름을 되게 안 좋아하긴 하는데 뭔가 이번 여름 설레요. 저는 또 다음에 예쁜 제품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.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